굿. 오늘은 일전에 저기 사이트 그러니까 샘플용 사이트 말고 이제 판매용 사이트가 왔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총에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간단하게 저기 보이는 타켓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나왔어요. 여기 프론트 사이트는 지금 조금 주황색으로 저는 세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높습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이 높낮이가 맞는 제품을 또 써야 돼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리어 사이트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 좌우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글록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기 전에 사이트만 이렇게 0점 조절이 되는 걸 달았다고 해가지고 집탄이 막 정말 송곳처럼 탁탁탁 꽂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것들이 이 그 안쪽에 챔버 아래쪽에 그 테이블 살짝 붙여서 챔버 흔들림을 방지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요 사각 안에 원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 살짝 걸리는 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항상 쏘실 때 일정하게 내가 특정한 위치를 딱 정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몇 메다? 잠시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한번 스틸 타켓을 먼저 한번 좀 쏴보다가 그리고 나서 페이퍼 타켓 저기 점 찍어놨거든요. 저거 한번 쏘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저쪽에 있는 스틸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은 거의 잘 맞네요. 지금 스틸 같은 경우는 한 8m, 9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퍼 타켓은 지금 대충 한 7m 정도, 페이퍼 타켓은 한 7m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점 제가 들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점들을 찍어놨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이제 다섯 발씩 한번 맞춰서 제가 이쪽 라인은 제가 한번 쏴보고 이쪽 라인은 슈팅의 대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그분이 한번 요 세 개를 쏴보는 걸로 한번 대결 아닌 대결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가 다섯 발씩 그러니까 이쪽 세 개니까 총 15발 한번 테스트 사격 해보겠습니다. 자, 슈팅에 초보인 제가 15발을 쐈고, 자, 슈팅에 대가님, 빨리 와보십시오. 돼지 버틀러 나타났습니다. 네, 한번 쏴주십시오.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시원하게. 옆에 점 세 개. 오케이. 네. 일단, 다 쌌고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엄청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땡님이 쏘신 거예요. 제가 쏜 거는 첫 번째 이 점에 보면은 여기 뭔가 자꾸 밑으로 맞는 느낌이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이런 식으로 그놈만 좀 잘 들어온 것 같고 세 번째 점은 지금 여기 다 들어왔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슈팅의 대가님은 아주 이렇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여기는 똑같은데 두 발씩 맞았네. 근데 마지막에 좀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이렇게. 뭐 이 정도면은 뭐 손바닥이 두 개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트로 보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궁기시 코리아의 총 어디 갔어? 궁기시 코리아에서 출시한 이 사이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사이트가 있고 없고 사이트가 영점 조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조준을 좀 해야 되는데 오조준 없이 이 사이트만 보고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총 정확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총을 어떻게 하면 잘 쏠 수 있을지. 총은 마음을 좋게 먹으면 잘 들어갑니다. 어떤 뭔 마음을, 개소리야? 어떤 마음을 작게 먹어야 됩니까? 야식구리한 마음을 잘 먹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런 이분을 모시고 좀 야식구리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